안녕하세요, 권태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MBTI 검사를 해봤는데 세번 모두 INF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위키의 INFJ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얼마나 저랑 비슷한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의의 옹호자, 애연자 형이라고 나오네요. 현실적인 장소에서 말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친한 친구나 지인 앞에서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친한 지인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말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보통 말이 없다고 하면 많이 놀라더라고요. 되게 농담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친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이제 말수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내성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게 아마 그 특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BTI 모든 유형 중 가장 소수의 유형으로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모든 성격 유형 중 가장 정의 내리기 어려운 유형이며 가장 알수 없는 성격 유형이다. 공감 능력이 좋아 타인의 감정을 잘 읽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는 아주 친한 사람 말고는 제가 말을 한다기보다 많이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성 부분에서도 내 공감이 되고, 다소 내성적이기 때문에 겉멋은만으로 속을 알수 없다. 대부분 겉은 차가우나 속은 따뜻한 스타일이다.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되게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면 이제 되게 처음 만난 분이 이제 모임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있어도 그 모임에 껴있으면 되게 급속도로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내성적인 부분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차갑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죠. 그리고 사람이나 일에 있어서 호불호가 분명히 나뉜다. 이것도 정말 공감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진짜 100%가 아니라 200% 공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문제라고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느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주관, 아니면 제가 살아오는 그런 신념에 되게 맞지 않는 분이라고 느껴지면 아예 관심조차를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폭이 되게 좁은 것 같기도 해요. 대신 이제 거기서 인연을 맺게 된 분들이랑은 정말 친하게 지내죠. 맞아요. 이것도 정말 공감이 가고. 그리고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상처를 크게 받을 경우 미련 없이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이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옆에 보니까 도어슬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되게 냉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냉정한데, 근데 이렇게 가기까지 저도 되게 상처를 받으면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만으로도 되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기 때문에 남들까지 제 인생에, 제 고민에 담아둘 여유가 없는 거죠, 저로서는. 이것도 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친해지고 나면 첫인상과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 이것도 정말 맞아요. 네,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과의 교제 시작이 어렵다. 사람을 사귀는 것에 있어 기준점이 높고 확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이어나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이것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신 이제 그 뭔가 선을 넘어서서 친해지면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제 스스로도 농담도 많이 하는 편이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맞는 것 같고요. 인간관계에서 그동안 상처받은 경험이 많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흔한 유행에 큰 관심이 없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지향적으로 구속받거나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 안에 갈등이 많고 복잡하다. 고민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 방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 이거 정말 공감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정말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뒤에 저는 좀 좋아진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의 취약한 유형이다.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일이나 과도한 업무량, 불편한 인간관계 등에 쉽게 지친다. 아, 이것도 전부 맞아요. 제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인간관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인간관계 등에 쉽게 지친다는 게그 사람이나 일에 있어서 호불호가 분명히 나뉜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특유의 열정으로 본인이 가진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을 즐기지만 이러한 열정이 자신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쉬이 지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고운 말을 좋아하고 욕설을 싫어하는 편이다. 이거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운 말뿐만 아니라 뭔가 행동 부분에서도 뭔가 고귀하다고 해야 되나? 고상? 어떻게 단어 선택을 하기가 그런데 고운 말, 고운 행동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면 정말 싫어요. 그리고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한 친구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속어나 거친 말등 사용하지 않는 편이 외향적이고 사교성 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실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즐긴다. 조직 인류의 이익 및 화합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사랑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제 가치관과 정말 맞아떨어지는 말 같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사람 하는 일이 모두 앞에서 말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잘될수 없고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드리면서 또 제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성장하고 서로 잘 되는 게 결국에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 말은 정말 공감을 해요. 저희 가치관과도 되게 맞아떨어지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을 타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씩 이제 직설적으로 말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의미 전달이 안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MBTI가 처음에 하기 전까지는 되게 선입견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맞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되게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솔직히 거의 8, 90%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를 좀 확실히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와, 너무 신기하다. 나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마치 나에 대해서 쓴것 같은 이런 글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고, 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